마늘종 무침을 할 건데요. 마늘종을 사와서 싹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. 근데 이거는 신품종 코끼리 마늘종. 되게 크지? 아주 연하게 생겼어요. 여러분들은 그냥 마늘종 하시면 돼요. 저는 이게 너무 연하게 생겨서 사왔는데 이렇게 한 5, 6cm 되게끔 잘라주세요. 저는 요 씨 있는 부분도 다 먹어요. 요게 영양가가 많으니까. 굉장히 굵죠? 이런 거는 반 이렇게 잘라주세요. 아, 연하다. 이렇게. 물이 팔팔 끓고 있을 때 마늘종을 살짝 한번 찔 거예요. 잠시만 찌면 돼요. 김이 막 올라오면 마늘 냄새가 나요. 그럴 때 뚜껑을 딱 열어서 불을 꺼주세요. 이거 뚜껑 열고, 아니 뚜껑 덮고 그냥 있으면 절대 안 돼요. 이렇게 바로 채반에 좀 식혀주세요. 마늘종 무칠 양념을 만들 건데요. 고추장은 수북히 한 스푼 하세요. 물엿은 3스푼 정도 넣어주세요. 고추장으로만 하면 좀 쉬운 거 보니까 여기다가 어간장을 한 스푼 넣을게요. 어간장 없으면 진간장 넣으시면 돼요. 안 그러면 뭐 멸치 액젓, 참치 액젓 이런 거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다진파. 이렇게. 저는 묵은 고추장으로 해서 고추장이 약간 된 편이에요. 근데 아니 햇고추장이 약간 무르다 싶으면 이때 고춧가루를 넣어서 농도를 맞추시면 돼요. 이렇게 고춧가루. 이제 다 됐어요. 자, 한김이 완전히 나간 마늘종을 넣고 무치시기만 하면 됩니다. 살살살 버무려 준 다음에요. 자, 양념이 잘 묻게. 양념 정말 잘 묻어요. 이렇게 찌게 되면 양념이 겉돌지 않고 착 붙어요.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통깨좀 넣고요. 참기름 한 수저. 이제 다 끝났어요. 우리가 마늘종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쪄서 하면 고추장 양념이 착 붙어서 훨씬 더 맛있죠. 그리고 하고 나면 물기도 안 생기고. 이렇게 둬서 밑반찬으로 한 일주일 정도 두고 잡으셔도 돼요. 안 그러면 좀 간간하게 한다 싶으면 한 보름 정도도 두셔도 상관없어요. 마늘종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제철 반찬이니까 밑반찬으로 해놓고 맛있게 드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